안녕하세요, 빡센입니다. 드디어 마이크 타이슨 복귀전 상대가 공식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는 바로 천재 복서 로이 존스 주니어입니다. 아마 타이슨의 팬들도 이 같은 결과를 전혀 예상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타이슨 복귀전은 MMA 경기로 치러질 거라고 발표했지만 타이슨의 상대가 같은 복싱 선수인 로이 존스 주니어로 결정되면서 MMA보다는 복싱으로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타이슨의 복귀전 상대가 로이 존스 주니어로 결정되면서 타이슨 복귀전에 대해 수많은 변수가 일어났고 전 세계 복싱 팬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타이슨 복귀전 상대가 홀리필더도 아니고 존 존스도 아니고 천재 중에 천재 로이 존스 주니어였다니, 복싱 팬들이라면 로이 존스 주니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로이 존스 주니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름 로이 존스 주니어, 1969년생, 51세, 신장 180, 리치 188, 전적 75전 66승 9패, 서울 올림픽 복싱 라이트 미들급 은메달리스트, 미들급, 슈퍼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무려 4체급 재패. 복싱 만화에 나오는 모든 복서들이 자신의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 독특함과 천재성을 지닌 복서. 로이 존스 주니어의 커리어는 타이슨의 버금가는 수준이며 천재성을 따질 때는 타이슨보다 한수 위라고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물론 로이 존스 주니어도 은퇴를 오래전에 했고 현재 51세의 나이지만 47세까지 현역 선수 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복귀전이 결정되면서 훈련을 재개한 타이슨보다도 체력과 컨디션 상태에서 우위에 있는 선수입니다. 유튜브에도 타이슨 영상만큼 로이 존스 주니어의 영상이 많은데 그의 경기 영상을 보면 그가 전성기 시절 어느 정도의 복싱 레벨이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정말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현란한 기술과 펀치로 메이웨더 이전의 숄더를 천재 소리를 들은 로이 존스 주니어. 타이슨과 홀리필더 3차전보다도 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거라고 모두들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선 경기인 만큼 상대가 누가 되든지 타이슨도 나이를 고려해 전력으로 싸우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상대가 로이 존스 주니어라면 그러한 예상도 어느 정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슨은 확실한 강자지만 로이 존스 주니어도 못지않은 명성과 실력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타이슨이 간부로 싸움을 했다간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타이슨과 로이 존스 주니어의 경기는 올해 9월 13일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경기 결과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타이슨과 로이 존스 주니어의 대결이란 주제만 보더라도 메이웨더와 맥그리거 못지않은 드림매치가 될 것입니다. 타이슨 복귀전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따끈따끈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 그럼, 아디오스.